아, 미국 대선 이제 11월로 임박을 한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11월 6일 날 이제 대선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까지 최대한 무기의 고도화를 이룬 뒤에 차기 정부와 북한을 협상하는 이런 차원에서 핵무기의 고도화에 집중적으로 지금 매달리는 네. 이런 결과가 어제 오차핵 실험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김정은의 행보가 다소 충동적인 것 같으면서 치밀한 계산 깔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요. 지금 3차 핵 실험과 4차 핵 실험 사이의 기간이 2년 11개월, 거의 3년이었고. 네. 그러면 3년 6개월. 근데 이례적인 이제 8개월 만에 이렇게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현상이 되면서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6번의 핵실험에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북한이 지금 5번 실험했습니다. 예전 실험을 보면 한 3년 정도 실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땡겨졌고, 이것은 결국 그동안의 실험은, 핵 분열이랄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단계 단계별로 진전되는 그런 실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모든 실험 결과들로 핵폭탄을 완성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실험이었다. 그러니까, 어제 리춘희 북한 아나운서도 이제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보면은 표준화, 소형화, 경량화, 가정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기술적으로 북한이 핵무기의 실질적인 어떤 무기화를 달성했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물론 이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어떤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무기급 핵무기에 그 진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큰 관심이 중국의 중국이 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사전에 알았느냐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4차 핵실험 때는 중국에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화가 났었는데, 네. 이번에 5차 핵실험 때도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북한이 중국에 뭔가 시그널을 줬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게 5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어제 바로 전날 이제 김성남 북한의 당 국제부 부부장 수도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김성남 부부장이 선글라스 끼고 그 비빈실을 통과했습니다만 외부에 노출을 안 시키려고 나중에 신원을 감추려는 듯한 그렇습니다. 네. 그런 행보로 그 들어갔는데 김성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번에 이제 모란봉 집단 사태를 좀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는데 네네. 작년 겨울이었죠. 예.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려다가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면서 북중 관계가 좀 삐그러지는 이런 네. 상황에서 그 사후 수습을 누가 했느냐 하면 김성남 부부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이제 김성남 부부장이 중국을 내려가야 되는데 김성남 부부장이 중국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사전 양해와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뭐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지금 한미일 그리고 중국 관련 이렇게 이제 동반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는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약간 그 또 시기적으로 노렸고 중국도 미국과 동맹도 아니고. 하게 된 배경 중에 또 하나의 요인은 중국 관계가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로 미중이 서로 지금 아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북한은 중국과의 그동안 좀
벌어졌던 그런 틈을 좀 봉합하는 네. 그런 외교적인 좀 그런 성과를 주머니에 좀 담아가는 시간이 지금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아, 예. 이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건데요. 이제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결을 세우면서도 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는 어제 이제 중국 외교부 성명도 나왔습니다만 네. 어쨌든 성명도 나오고 그렇지만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성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중국이 지금 상당히 고독스러운 중국 입장에 처해 있다. 미중 관계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입장인데도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또 북한을 두둔할 수 없는 북한을 또 적극적으로 또 국제사회 경제 속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게 지금 미국 CNN이 어제 이제 전하면서 지금 광풍 무모함 나갔는데 미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북한의 소형화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형화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그 핵무기의 핵폭탄의 무기급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경량화입니다. 그러니까 500km에서 1000km 이내에 폭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것은 핵폭탄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결합되어야만 그래야만 이제 무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제 소형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것이 이루어졌느냐는 부분과 경량화가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어야 미사일의 것을 장착해서 쏘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북한의 5차 실험은 소형화 경량화의 상당한 수준을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것이 미국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은 북한이 핵투발수단을 지금 SLBM을 지난번에 성공을 사실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SLBM 했고, 그 다음에 무수단 미사일 했고, 노동력, 스커트도 했고, 이런 미사일 발사들을 쭉 해오면서, 대체로 이제 최종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네 미사일이 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학습을 하면서 미사일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핵무기 실험을 이번에 하면서 그것이 결합되는 형태로 그것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치면은 SLBM을 실은 북한의 심포급 2000톤급 잠수함이 하와이 앞바다에 가서 하와이를 타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가능한 여부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에서 또 북한이 ICBM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사실 미국을 직접 공략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 상당한 불편함을 지금 앞으로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볼 때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 이제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2~3년 안에 이런 네. 이 소형 핵탄두가 실전에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기간이 2~3년이 걸릴까요? 아니면 더 빨라질 수도 있나요?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5차 핵실험의 가장 포인트는 북한이 핵폭탄의 어떤 수준을 높였다가 아니고 핵폭탄의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 그다음에 다종화 이것을 네. 북한이 이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사일과 결합이 되는 순간 이것은 이제 무기화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이 그동안 사실은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한 2~3년 걸렸다고 지금 어제 생겨졌다 이렇게 봐야 됐다고 네. 그렇게 보면 2년 내에 중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지적을 했지만 어제 이제 핵실험 자체를 우리 정부가 좀 예상을 못한 그런 분위기인데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뭐 대책이라고 내놓을 게 있을까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부 단독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 대한민국이
네,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기대치를 몇 개를 가졌던 게 있습니다. 하나는 대성공단이 있었고, 금강산 관광도 있었고, 네. 우리의 북한에 대한 부분에서의 식량 비료 지원이랄지 이런 지렛대들이 있었는데 그 지렛대들은 이미 우리가 이미 다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철실험에 대한 그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룬 그 뭔가의 대책은 없다. 어제 정부에서 각종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이야기가 있었고 지도부를 직접 응징할 수 있다면 군사적인 조치라는 것만큼 시사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은 말로써 가능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의 영역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 94년도에서 북한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데요, 미국에. 네. 그때 타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격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그 서울에 10만 명의 미 시민권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만약에 타격을 해서 북한 관계가 할 경우에는, 수백 명 차원의 미국인이 희생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거둬들였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또 적극적으로 막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었거든요. 네네. 역시 이제 그런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북한의 지도부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사실상 지금 특별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대북 강경책은 이제 유화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도 굉장한 이제 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지금 뭐 핵 보유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의 지금 말씀하신 핵 보유론을 넘어서서 지도부 타격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드 배치는 뭐 완전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에서 지금 대북 강경책의 어떤 흐름 자체는 당분간은 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예.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북 강경책으로만 갔을 때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대북 유화책으로만 갔을 때 북한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논리 때문에 대북 강경책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런 강경책이 그 2705 유엔 결의안이 지금 작동을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성과를 못했다. 이게 5차 실험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북 강경책만 갖고 가는 것보다는 대북 유화책을 국제공조 속에서 얼마만큼 앞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네, 상황도 급박하고 앞으로 또 상황이 많을 것 같아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님과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가 꿈만 꾸고 있을 때 우리는 직접 만들기로 했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꽃을 지는 회사가 학교를 짓고 미래의 예술가들을 키워나가고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고 있죠. 바로 여기 세상 하나뿐인 파라다이스 CTS 파라다이스는 창조합니다. 파라다이스는 창조합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조선해운업 부실 책임을 묻는 국회 청문회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출석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한진해운의 부실을 키운 장본인으로 지목된 청문회는 초반부터 살아올랐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하였고 140억 원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전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584일간 임직원과 사람들을 하나, 둘, 셋,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곧바로 악어의 눈물 아닌 지카가 쏟아졌습니다. 울지 마시오. 국민과 노동자를 피는 모습입니다. 최 전 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부족해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대 측은 이런 말로 비켜갔습니다. 어떠한 형태라든 사이